자, 검찰은 뇌물죄 적용 혐의를 고민 중입니다. 크게 두 갈래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봅니다. 첫 번째, 정경심의 차명 주식 조국 뇌물죄 견우나 정경심 작년 1월, 11월 사이 WFM 주식 14만 4,304주 7억 1,260만 원치를 차명으로 매입했죠. 엄청 매입했어요. 미공개 호재 정보를 어쩜 그렇게 사전에 듣고 2억 8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봤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부당 이득, 이 돈, 조국 부인에 대한 묵시적 청탁으로 WFM에 미공개 정보를 넘겨줬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여부가 결국은 관건이다. WFM 12만 주 매입 조국 정경심에게 5천만 원을 이체했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씨는 부당 이득에 곧바로 뇌물죄 적용은 어렵겠지만 미공개 정보 제공 자체는 뇌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공개 호재 정보를 듣고 정경심 씨가 2억 8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본 그 금액이 뇌물이다. 검찰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받은 장학금도 뇌물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후 2015, 2018년 두 차례 유급을 했는데 노환중 당시 지도교수가 2016년부터 6학기 내리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조국 딸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7년 7월 조국청 민정수석 근무 이후에도 조국 딸은 장학금을 수령했다. 그 노환중 교수는 올해 6월에 부산의료원장이라는 요직에 내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장학금도 검찰은 대가성을 입증 시 뇌물로 볼 수 있다. 그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김민 박사님, 네. 두 가지예요. WFM과 관련돼서 정경심 씨가 사전에 미공개 정보를 듣고 대거 투자를 했죠. 거기서 당연히 이익이 발생했고 주식 자체도 싸게 샀잖아요. 이 금액 저 금액 합쳐서 3억 가까이, 2억 얼마가 뇌물이다.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고. 두 번째, 조국 딸 유급을 했는데도 6학기 내리 1200만 원 장학금 준 건 이 딸이 예뻐서 준 게 아니라 이 딸의 아버지를 보고 장학금을 준 거고, 검찰의 시각에 따르면 네.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 차원에서 결국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내정까지 해도 조국 수석이 뭔가를 영향을 미친 건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소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애당초에 부산대학병원장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여기에 떨어지고 나서 부산의료원장으로 가는 길에 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그 폭넓은 직무 관련성과 연결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 연결을 하더라도 장학금을 받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뇌물죄를 규율하게 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200만 원이면 크죠. 애들 장학금인데. 큰 돈이지만 뇌물죄로 봤을 때는 이 부산대학교의 장학금보다는 WFM에 관련된 주가에 관련된 내용들로 뇌물죄를 엮는 게 아마 검찰 입장에서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볼 겁니다. 어때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국정원의 특허협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최종적인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수활동비를 받는 부분들이 뇌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었지만 1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 때문에 징역 5년이 선고됐던 게 대한민국 재판부가 보여줬던 선례거든요. 그렇다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서 민정수석의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대가성이 연결되는 이러한 뇌물죄로 만약에 처벌이 된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형을 살아야 되는 그 기간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다 보고요. 예. 근데 검찰은 이 정도 선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얘기도 파다합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러한 내용 말고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100억 대가 넘는 뇌물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WFM 전체와 코링크 PE에서 정경심 교수와 조국 부부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 뇌물에 대한 가액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소환에 차일피 미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혐의를 적당히 엮어서 기소하거나 소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 더 탄탄하게 내용들을 갖춰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거 남편과 아내가 알았냐 몰랐냐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5천만 원 보낸 거 말고 조금 전에 보면 차명으로 투자한 정경심 교수의 금액이 7억 원이 넘습니다. 7억 원이 넘죠. 네. 7억 1260만 원. 7억 원이 넘는 돈을 차명으로 주식에다 투자하는데 재산이 사실 한 수십억 정도에 달하고 있는 부부가
7억 원의 돈이 어딘가 나도 모르는 새 차명으로 투자되는 것을 몰랐을 부부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몇 명 정도가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상식의 수준에서 거기에 대한 답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7억 1260만 원을 차명으로 아내가 사는데 남편이 몰랐겠느냐라는 물음이신 거죠? 네. 자, 이제 의문은 정경심 씨를 향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